네, 이번에 배울 기법은 열기구 만드는 부분에서 이용하는 펄테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키지를 구입하신 분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오링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저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와이어를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그 보통 펄테팅은 실을 3개를 이용해서 샤프트를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요.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자 준비하신 실두 가지를 길게 잘라주시고요. 자르시지 않아도 됩니다. 저는 실이 좀 두껍고 길기 때문에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어를 잡으시고, 짧은 실은 와이어 쪽으로 같이 함께 잡아주세요. 한 5, 6cm 정도 남겨주신 다음에, 이 부분에서, 오른손에 손가락, 엄지손가락을 세워주세요. 이 상태에서 와이어를 통과합니다. 그다음에 왼손으로 가볍게 잡아주시고, 그다음에 다시 오른손으로 밖으로 해서 오케이 하는 부분으로 손을 잡아서 밖으로 오케이 해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와이어에 걸어주세요. 그러면 더블 스티치 모양이 하나가 이루어집니다. 자, 반대로 다른 실도 짧은 실을 와이어 쪽으로 잡아줍니다. 다음에 다시 왼손에 가볍게 실을 걸어주시고, 왼손 검지를 걸어주세요. 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와이어에 걸어줍니다. 아까는 이렇게 걸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걸어주시는 거예요. 아까는 이렇게 걸었고요. 이번에는 반대로 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 부분에 고리를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실을 안쪽에 거느냐 바깥쪽에 거느냐에 따라서 고리 모양이 달라집니다. 이렇게 와이어에 걸어주세요. 그러면 각각 다른 색깔 실에 더블 스티치가 이루어집니다. 이 상태에서 다른 색, 베이지 색깔 실을 다시 와이어에 오른손 넘버원 와이어에 걸어줍니다. 거실 때는 이 부분이 공간이 띄어져도 되지만,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걸었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안으로 밖으로 자유롭게,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.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와이어에 넣어줍니다. 다시 반대쪽 실로 손가락으로 걸어서 대바늘에 보시면 실 걸어서 넘기기가 있습니다. 그 방법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처음에 것만,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반대로 걸어서. 반대쪽도 걸어서 다시 구멍을 잡아서 걸어줍니다. 네, 이 방법을
고리가 있는 부분까지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. 이렇게 더블 스티치 안뜨기 겉뜨기 하고 같아요. 첫 번째 스티치, 두 번째 스티치, 퍼스트, 세컨드와 동일한 기법인데, 와이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셔틀을 이용할 수 없어서 니들 태팅의 기법을 응용을 했습니다. 니들 태팅해 보시면 퍼스트하고 세컨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까지 길이의 여분이 나왔다 하시면 퍼스트 하나씩 해주시는 겁니다. 이쪽 색깔 하나, 다시 다른 색깔 하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를 묶어주시면 돼요. 잘라주시고 묶을 수 있을 만큼의 길이만 남겨주시고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 방향은 어느 부분이든 상관이 없어요. 저는 좀 뒤집어서 잘 편하게 놓고 뒤집어서 두번꽉 묶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고리 부분에 매듭이 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,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오공본드가 있으면 오공본드를 이 부분에다가 묻혀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피케가 있으면 피케로 묻혀주시고 마른 후에 짧게 잘라주시면 되고요. 반대쪽에 보시면 더블 스티치가 되어 있는데요. 우리가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이죠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티치 하나씩 더 해주시면 됩니다. 이쪽은 지금 와이어가 길기 때문에 제가 네,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두 번. 묶어주시면 됩니다. 꽉 묶어서 본드칠 한 후에 잘라주시면 됩니다. 펄테팅이었습니다.